질문 한 테두리 안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궁금해지는 손. 철판에 구워져 나와서 소리도 장난 아니에요. 대신 들려드릴게요. 코다리찜도 나왔어요. 숫자는 코다리가 두 마리 들어가나 봐요. 밥을 한 큰술 퍼볼게요. 둘 위에 올린 황태구이 한 점 올려보겠습니다. 꾹 눌러서 크게 앙. 다음은 우리의 코다리 씨를 만나볼게요. 생선을 발라볼게요. 허걱쓱. 원래 이렇게 쉬운 건가요? 가장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떠올려볼게요. 오징어도 한입 해볼게요. 코다리에 깔린 물을 구출해볼게요. 색깔이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쫄깃해 보이는 떡이에요. 어우 쫄깃. 남은 생선도 하모니카 불듯이 먹어볼게요. 모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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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와, 보기만 해도 완벽한 조합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한입 크게 넣었어요. 공격! 하자마자 튀겼어요. 찌릿찌릿찌릿 똥태머리를 든 또호. 두 번째 공격은 피하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완강 때문에